SBS 문화재단과 국립현대미술관은 올해의 작가상을 함께 운영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할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해 미술계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올해의 작가상 코리어 아티스트 프라이즈는 SBS 문화재단이 사회공헌의 주요 사업으로 예술 분야를 후원하고자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상제도입니다. 절차는 잠재성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1차 심사를 통해 SBS 문화재단 후원 작가 4명 혹은 팀을 선발합니다. 이들은 각각 4천만 원의 전시 지원금을 받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전시에 참여하게 됩니다. 2차 심사에서는 각자의 역량과 잠재력을 펼쳐낸 올해의 작가상 전시를 바탕으로 참여 작가 4명 가운데 1명을 최종 올해의 작가로 선발합니다. 또 참여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조명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해 현대미술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의 작가상 2023년 제도 변화의 소개. 2012년 시작한 올해의 작가상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중요 연례 전시이자 동시대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수상 제도이다. 지난 2022년 1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작가들의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후원의 규모를 확대하였다. 또한 작가의 신작 커미션뿐만 아니라 이전 중요 작업들을 전시에 함께 출품함으로써 전시 기획을 강화하고 작가의 주제의식과 예술 세계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심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심사의 방식을 과감히 변화시켜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심사위원들이 선정된 작가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하였다. 2024년 2월 진행될 심사위원과 작가 간 대화를 통하여 올해의 작가상이 단순한 수상 제도가 아니라 한국 동시대 미술과 국제적인 미술계가 만날 수 있는 장으로 작동하고 더 나아가 미술관을 찾는 대중들이 동시대 미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